안녕하세요, 손 선생입니다. 오늘 주제는 백 수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용접을 우선 잘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생기죠.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이 직접적으로 백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백 수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통적으로 수정을 하는 그라인딩을 파가지고 수정을 하는 방법들은 지금까지 채널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, 오늘은 직접적으로 수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, 이게 용접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뭐 제대로 먹지 않거나 혹은 연결부가 뭐 올라타거나 이런 현상들이 뭐 용접하다 보면 이제 루트 패스에서 생기기도 합니다.